구두로는 기법에는 8은의 기법과 네 가지 특장점이 있는데, 가장 먼저 아궁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아궁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첨가되는가, 그 부분을 다룬 것이 첫 번째 8은 기법의 첫 번째 역기라는 겁니다. 역기라는 것은 거슬려 일어난다. 아궁의 불힘이 거슬려 일어나가지고 고래 속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고래 속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래 속에 냉습의 무거운 냉습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아궁의 오르는 그 화열로서 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 하구의 높이를 밑에 아궁 구멍을 40cm, 일반적으로 윗 입술을 40cm 이렇게 표준되게 만드는데, 만약 고래 속에 습기가 냉습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윗 입술을 더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올리지 못하면 아궁이를 더 낮춰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궁이가 깊어도 불치피기도 불편하고 또 힘이 드니까, 또 반대로 또 아궁이를 올리면은 이 그 윗 입술층이 안 녹기 때문에 이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뒤에 제가 다시 역기청을 이 정도는 둬야, 한 15cm는 더 내려야 아궁의 그 하목이 타면서 연기가 고래 속에 들어갈지언정 아궁 밖으로 내치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한 15cm를 더 내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내르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솥을 걸든 함실 아궁이든 불을 지피면은 이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고래 속의 냉습에 하열이 감열을 발생해서 식어버리고 또 윗목까지 가지 않으면은 윗목이 따뜻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높이에서 한 15cm를 대충 이렇게 막아봅니다. 예, 막아보면은 연기가 이렇게 좀 작게 나오고 결국은 그 높이를 막아버리면은 연기가 이렇게 아궁 밖으로 내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건물 벽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 벽체가 되기 전에 미리 아궁이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함실 아궁이를 높이 쌓아가지고 그 장작을 이어가 불을 지핀 뒤에 연기가 새나는 그런 것을 위에서부터 점점점 막아 내려가가지고 그 역기청의 마지막까지 내려온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 막고 여기에 앉아 튼튼하게 돌을 축조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벽체를 이렇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궁에서 불을 지필 때 역기하지 않고 바로 그 화열이 고래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또 굴뚝으로 배열이 잘 돼서 방 윗목까지 따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